다이어리에요? 예쁜 카페 일보예요. 지금 양주로 향하고 있는데 요 근래 이제 막 추석 연휴도 있었고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. 그래서 좀 집에 주로 있었던 것 같고 동네에만 좀 주로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좋네요. 그래서 지금은 송추 아이씨를 지나고 있습니다. 갤러리 같다. 아 진짜 갤러리가 있구나. 책방도 있고 여기 둘레길도 있네. 사진 많이 찍어야겠다. 공간이 엄청 넓네. 얘가 이제 루프탑 느낌. 아 이렇게 둘레길 차 마시고 한 바퀴 걸으면 좋을 것 같은. 아 너무 멋있다 이거. 카페보다는 어디 놀러 온 느낌이 진짜.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구나. 컵 맛있다. 에그 타르트가 뭐 맛있을 것 같아. 일반 그 에그타르트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요만한 사이즈면은 얘는 엄청 크네요. 여태 봤던 에그타르트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. 오,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. 지하에 2층, 3층 이런 느낌. 여기는 앞에 별로 그래서 저렇게 안에 그림도 있고. 여기도 한번 들어볼까? 되게 여기 공간 자체가 뭔가 진짜 쉬러 왔을 때
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카페에 오래 있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여기는 좀 군데군데마다 살짝 테마가 다른 느낌이어서 또 이렇게 강 뭐냐 물도 보면서 힐링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오늘은 일부러 평일에 왔거든요. 사람이 많을까봐 평일인데도 진짜 꽤 사람이 많네요.